다이노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UCLA와 평가전을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UCLA의 선발 투수는 스캇입니다. 1회 초 다이노스 공격. 1번 타자 박민우. 겉돌린 타구 가운데 담장까지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몸을 날려보지만 공을 잡지 못합니다. 박민우는 2루 돌아 3루까지 전력 질주합니다. 3루까지 들어가는 박민우, 무사 주자는 3루. 2번 김성우. 또다시 중앙으로 멀리 보냅니다. 박민우의 타구와 동일한 위치에 떨구면서 1타점 적시 2루타를 기록합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다이노스. 무사 주자 2루. 나성범은 볼넷으로 출루 후 테임즈가 들어옵니다. 낮은 공 끌어당깁니다. 1루수 옆으로 빠지는 우전 안타. 2루 주자 김성욱 홈으로 들어옵니다. 나성범은 3루까지. 점수는 2대0. 무사 주자는 1루와 3루입니다. 5번 타자 모창민. 노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투수 옆을 스치는 중전 안타를 기록합니다. 나성범 홈을 밟으면서 3대0. 이후 후속 타자 불발로 이닝 마무리됐습니다. 2회 초 다이노스 공격입니다. 8번 손시현부터 시작됩니다. 나오자마자 몸에 맞는 볼로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무사 1루. 앞선 두 타자 아웃카운트로 물러나며 투아웃입니다. 2번 김성우. 낮은 공을 공략합니다. 좌중간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면서 연속 2루타 2개를 기록합니다. 김성욱은 2루까지. 투아웃에 2루와 3루입니다. 타석에 나성범. 이때 투수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손시현이 홈을 밟습니다. 스코어는 4대0. 이후 나성범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2사 1루와 3루. 4번 테임즈 타석. 나성범이 2루를 훔칩니다. 포수 던지지 못하면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3루로 변합니다. 테임즈 잡아당깁니다. 이 타구 뻗어나가 우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고 테임즈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또다시 달아나는 다이노스. 점수는 6대0입니다. 2회 말 UCLA의 공격입니다. 오늘 다이노스의 선발은 해커 선수입니다. 5번 부샤르, 한복판의 공을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이 타구는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기록됩니다. 점수는 6대1이 됩니다. 6번 패터슨, 바깥쪽 공이 헛스윙되며 삼진, 원아웃. 7번 아자르, 몸쪽이죠? 느린 변화구, 빗맞지만 이 타구 중견수 이종욱 선수가 처리합니다. 투아웃. 8번 채터톤, 몸에 맞으면서 주자가 살아나갑니다. 2사 주자 1루. 9번 타자 번호, 빗맞은 타구 박민우가 점프해내면서 잡아냈습니다. 이닝 종료. 3회 초 다이노스 공격입니다. UCLA는 투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투아웃 상황에서 손시현. 끌어당긴 타구 좌중간으로 보내는 안타를 만듭니다. 투아웃 이후에 주자가 살아나갑니다. 2사 1루. 9번 타자 김태군의 타석. 몸쪽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2루수가 몸을 날려보지만 잡지 못합니다. 손시현은 2루 돌아 3루까지 들어갑니다. 2사 1루와 3루. 1번 박민우는 볼넷을 골라나가 무사 만루입니다. 만루 찬스에서 김성우. 유격수 쪽 느린 땅볼. 유격수가 쫓아가 공을 잡아봤지만 김성욱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손시현이 홈을 밟으면서 7대1. 여전히 2사 만루입니다. 중심 타순에 들어왔습니다. 나성범. 잘 맞힌 타구 쭉쭉 뻗어갑니다. 가운데 담장까지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몸을 날려보지만 잡아내지 못하면서 3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싹쓸이 3타점 3루타를 만듭니다. 스코어는 10대1.
3회 말 UCLA의 공격입니다. 1번 우라베 1루 방면 조용훈이 잡아서 해커에게 토스하지만 주자의 발이 빨랐습니다. 무사 1루. 2번 발라이카 3루 쪽 느린 땅볼 모창민이 재빨리 2루로 송구합니다.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되면서 더블 플레이를 완성시킵니다. 3번 펠시코 높은 공의 방망이 따라 나가면서 삼진으로 처리됩니다. 이닝 종료됩니다. 4회 말 UCLA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투수 교체됩니다. 노성호가 뒤를 이어봤습니다. 4번 캑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원아웃. 5번 부샤르 몸쪽 볼넷 골라내며 출루합니다. 1-4-1루. 6번 패터슨 투수 옆으로 빠지는 타구 손시현이 잡아 2루 그리고 1루로 이어지는 더블 플레이를 만듭니다. 이닝 종료됩니다. 5회 초 다이노스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아웃 상황에서 박민우가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1-4-1루. 타석에는 김성우. 다시 한번 타격합니다. 3루간 빠지면서 오늘 김성욱은 4타수 4안타를 기록합니다. 1사 주자는 1루와 2루. 나성범의 타석 약간 빗맞습니다. 하지만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박민우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1-1. 1사 1루와 2루. 테임즈의 타석입니다. 유격수 강습! 하지만 유격수가 포구하지 못합니다. 뒤로 빠지는 사이 김성욱은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코어는 12-1. 이후 두 타자 범타로 이닝 종료됐습니다. 6회 말 UCLA의 공격입니다. 투수가 교체되어 이민호가 올라옵니다. 2번 벨라이카 끌어당긴 타구 좌중간 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김성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아웃. 펠시코 볼넷으로 걸어나갑니다. 1-4-1루. 4번 캑 방망이 끝에 걸리면서 노진혁의 글러브를 비켜나가는 타구 1루 주자 재빠르게 2루와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옵니다. 홈까지 들어오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12-2. 원아웃의 주자는 2루입니다. 5번 부샤르 강습 타구 3루 베이스마구 튀어오릅니다. 2루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1사 주자는 1루와 2루로 바뀝니다. 6번 패터슨 몸에 맞는 공 이렇게 되면 원아웃의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습니다. 7번 아자르 바깥쪽 꽉차게 들어옵니다. 스탠딩 삼진. 투아웃의 주자는 말루입니다. 8번 채터턴 타석에서 와일드 피치가 나옵니다. 주자들이 한 루씩 진루하면서 점수는 12-3이 됩니다. 2사 주자는 2루와 3루. 계속된 공격에서 투수 옆으로 빠지는 중전 안타를 만듭니다. 두 명의 주자가 득점합니다. 그리고 중견수의 송구를 박광렬이 놓치면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2-5. 이민호의 7회 말 피칭으로 이어집니다. 1번 우라베 몸쪽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원아웃. 2번 벨라이카 변화구에 헛스윙됩니다. 투아웃. 3번 펠시코 타격해보지만 빗맞습니다. 박민우가 재빠르게 잡아서 1루로 뿌립니다. 이닝 종료. 8회 말 UCLA의 공격입니다. 투수 교체 있습니다. 강장산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4번 캑 1루수 직선타로 물러납니다. 원아웃. 부샤르 볼넷으로 걸어나갑니다. 1-4-1루. 6번 패터슨 타석에서 1루 주자 도루 시도합니다. 하지만 박광렬이 레이저 송구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타석에 서있던 패터슨을 삼진 처리합니다. 이닝 종료. 9회 초 다이노스의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입니다. 투수 교체가 있었고 선두 타자 강민국은 삼진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박광렬 우중간으로 보내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1번 박민우 짧게 밀어때리면서 좌익수 앞 안타를 만듭니다. 주자들이 불안합니다. 1사 1루와 2루.
이번 최전 타석 때 투수 와일드 피치가 나옵니다.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원아웃에 2루와 3루. 최재원이 헛스윙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타석에는 박정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듭니다. 3루 주자 들어왔고 2루에 있던 박민호까지 홈으로 들어오지만 간발의 차로 아웃됩니다. 13-5로 이닝 마무리됩니다. 9회 말 UCLA의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입니다. 오늘도 김진성이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7번 선두 타자가 때린 타구는 가운데 담장을 향해 큼지막하게 날아갑니다. 결국 홈런을 허용하는 김진성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3-6. 8번 채터톤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됩니다. 원아웃. 2번 보노 2루수 쪽 방향 박민우가 잡아서 1루로 뿌립니다. 투아웃. 1번 누라베 낮은 공 헛스윙 낫아웃 상황에서 침착하게 1루로 송구하며 오늘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UCLA와 펼친 평가전 최종 스코어는 13-6으로 다이노스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미국 대학팀들과 치른 마지막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지금까지 제키 로빈슨 스타디움이었습니다.